이정도 국방장관이 내일 태국 방콕에서 미일 국방장관과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합니다.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자멸적 실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면회가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조 전 장관이 화상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고려대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내에서는 입학 취소 요구 집회를 준비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부산 도심 대낮에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.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경 대응 지시에도 홍콩 시위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.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독일 유학생들이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